친구 대단하네. 그래서 시합에서 지고 오자네. 그나저나 얘 잠 못 자. 뛰어도 잘 안 뛰어지니까 얼마나 본인은 어려웠겠어요. 공이 휘어지는 것까지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. 올해는 얘 날라. 이 사람은 나중에 가서 감독 같은 것도 가능해. 강남 역삼동에서 현성 철학원을 운영하는 안문환입니다. 예, 아주 힘도 있고 머리도 좋고 아주 파워도 있고 대단한 관상을 가지고 있네요. 2020년이 더 좋고 우리 이 친구 대단하네. 모든 운동수도 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그 순간적 이런 운동사도 공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오겠다는 걸 미리 알거든요, 이 친구는. 그래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 핸들을 하니까 기가 막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해 자체는 순데 수가 금이 물이 빠진 현상이기 때문에 몸이 많이 그 뭐라 그럴까 그 유나라질 무댔어요.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뛰어야 되는데 뛰는데 좀 장애가 없지 않아 있었다.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올해는 안 갔습니다. 아주 자연스럽게 잘 뛰고 힘이 더 아주 작년보다 더 왕성합니다. 통화 우승. 이 사람도 힘이 아주 넘치거든요. 그리고 끈기가 아주 대단한 친구예요. 그 끈기가 있다는 자체는 꼭 해낸다나 그리고 쟤는 이겨야 된다.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시합에서 지고 오자네. 그날짜 얘 잠 못 자. 애 성격이 대단하죠. 잠 못 자기 때문에 그걸 왜 졌는가를 알아놓고 잤단 말이죠. 그리고 머리 염색 잘했네. 얘가 왜냐면 화가 모질한데 이 빨간색은 화거든요. 이렇게 되면 훨씬 얘한테 업그레이드 돼요. 예, 그래서 검정색은 안 좋고 빨간색이 좋습니다. 이 친구도 올해 아우 도생강 금생수수 얘 할거 다 괜찮네. 이 친구도 작년은 괜찮았지만은 조금 몸이 무거웠어요. 작년은 얘가 무거웠는데 올해는 가벼워지고요. 올해는 얘는 승승장구합니다. 위에서 끌어줘요. 얘는 그런데 조금 소심도 하기고 하는데 그 대신에 그 끈기는 얘가 있기 때문에 해내고만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이 친구도 뻘겋게 하면 더 좋죠. 네, 19년이 꽝했어요. 네, 20년 괜찮아요.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같은 나열에 있어요. 이 친구가 안 좋으면 그 팀도 거의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. 운동선수 안 뛸 수는 없지만 뛰어도 잘 안 뛰어지니까 얼마나 본인은 어려웠겠어요. 능률이 안 오르거든요. 운이 안 좋을 적이라는. 근데 올해는 능률이 좀 올라요. 많이 여러 가지로 좋아질 거예요. 작년보다는 아주 180도로 베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. 글쎄 운으로서는 나역은 또 상관도 없거든요. 요새는 운으로서는 한참 더 뛸 것 같은데 이 친구. 왜냐면 지금 앞으로 나가는 것이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. 2021년, 22년 이때는 얘 놀러다닌다고 볼 수도 있어. 그러면 누구 잘하는데 자르질 않죠. 여기 이 친구도 작년에가 참 자기 바깥 못했어. 말은 빨리 나오고 급하긴 하고 잘 안 뛰어지고 그럴 지경이었어요. 그러나 이 친구도 올해는 많이 좋아질 겁니다. 작년에는 아주 좀 혼자 가슴 아래 했다. 힘은 있는데 이 사람은 약간 여성스러워요. 성격이라든가 조금 이렇게 말도 크게 않고 살살 한다 이렇게 하고. 올해는 조금 낫다고 볼 수는 있는데 잘해요. 이 창의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잘하는데 조금 체력상으로 이렇게. 그러나 이 친구는 나중에 가서 교육자, 감독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느냐. 그 대신에 조금 약하니까 이 사람은 2022년 이후에 가서 괜찮게 하다가 지금 30세, 한 30 중반? 후반까지도 뛰다가 그 후에 가서 교육자라도 하시면 좋겠네요. 네. 힘은 강하고 명예욕이 굉장히 세고요.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
작년에 왜 그러냐면 그 힘이 작년 이 친구는 불이거든요. 작년에 물이었단 말이에요. 그 물이 불 끄지. 그러니까 희마리가 약해진 거예요. 금방 치는 데는 아예 상대가 못 받을 줄 그 파워는 있어요. 그거 하나 일이요. 나머지는 거기에 보합돼야 이루어지는데 보합이 안 되니까 될 땐 잘 되고 그, 또 그 날에 의해서 또 잘 되고 이게 그 들쑥날쑥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어, 예. 왜 그러냐면 이분이 머리도 좋고 창의력도 좋고 좋거든요. 그러나 큰 파워는 없어요. 그 대신 머리 갖고 있는 거예요. 잘 팔딱팔딱 잘 뛰어다닌다. 그러니까 이제 공이 어떻게 흘러나온다 해서 공이 휘어지는 것까지 잘 안단 말이에요. 그런 쪽에서 아마 대단할 거예요. 네. 맞아요? 맞아요. 우리는 더 나아진다. 여러 가지로 괜찮아져요. 그렇죠. 우리는 이 친구도 이 친구는 파워예요. 예, 한 방 내리치는 거 그런 거예요. 한 방 치면 어지간하면 잘 못 받을 건데 이 친구 때리는 거는 그런 그거는 좋아요.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져요. 오히려 잘한다. 잘할 거예요. 이 사람은 화인데 작년에 수가 왕했기 때문에 내 힘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. 그러니까 억지로 하라니까 자빠지고 뭐 이런 현상이 오지는 거예요. 작년보다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작년에는 얘도 조금 저주했을 거예요. 했는데 올해는 얘 날라 힘이 이런 친구들 힘이 막 너무 넘쳐버리거든. 너무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안 좋다. 올해는 조금 아, 선배님 할 거예요. 작년에 안 했다 이게. 예, 겸손해져요 조금. 이 친구는 창의력도 좋고 머리도 가장 들어가고 끈기도 있단 말이죠. 그리고 확실히 신용과 예의도 바르고요. 꿀팁이 망해라 해야 되는데. 예, 명예회복 많이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올해는 이루어질 거예요. 작년보다는 나았고 지금 올 들어서면서 지금 지난달 지금 1월달부터 이 사람 날라다녀. 학구열로 굉장히 강한 거단 말이에요. 학구열로.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가서 감독 같은 것도 가능해요. 왜냐하면 자기가 하면서 매일매일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. 아, 요건 이렇고 요건 이렇게 해서 항시 이렇게 승승장구 한다고 그럴까? 그냥 무조건 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서 친단 말이죠. 모든 것을 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경력 가지고 후배들을 양성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.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좋아져요. 내년도 괜찮아지고요. 머리도 좋고 다 좋은데 자기 재능을 다 못 핀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오르면 괜찮아진다.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작년에는 그만둘까도 했을 거예요. 19년도는. 선수들은 잘할 적이 그만두려고 그러거든. 무덜 적이 그만두고 완전히 꼬락창 들어가 버리니까 올해는 명예 회복해. 거의 다 돼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왜냐면 이게 딱 그렇게 저울로 달 수가 없고 또 이게 70% 맞아요 누구든지. 그러나 30%는 자기가 유동이 있단 말이죠. 연에서 유동도 있고 자기가 이렇게 유동도 있고 아, 그러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하기는 조금 그러고 누구 1등 매긴다는 것도 그래. 이분 관상만 보고 아 관상만 보셨을 때는 관상으로 이 사람 머리도 아주 좋고 슬기로운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. 예, 말도 잘하고요. 그리고 뭐 무거워요. 사람이 무거워요.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창만 앓고 뒤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. 이런 식으로 코치라든가 감독 그런 쪽으로 괜찮습니다. 자기 스스로는 보다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두서없이 얘기했는데도 잘 됐나 모르겠어요.